예,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우리의 페르소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페르소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 보면 책이 출판되자마자 바로 구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읽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소개하며 그 책은 서울대 김남규 교수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나오는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매년 10가지 트렌드를 미리 분석하고 전망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매년 다음 해에 트렌드를 미리 알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트렌드 코리아 2020을 읽어보았습니다. 2020년 트렌드를 전망하는 가운데 첫 번째 트렌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 영어가 안 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Me and myself. 그리고 한글로 멀티 페르소나라는 주제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나 자신을 뜻하는 마이셀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즉 마이셀브스가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다양하게 분리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와 퇴근 후에, 그리고 가정에서, 집에서, 친구 앞에서 정체성이 다르고, 평소와 덕질이라고 하죠. 물건 살 때의 정체성이 다르며, 일상, 지금 있는 모습과 SNS에서 때의 정체성이 다르며, SNS도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다르며, 하나의 SNS에서 또 동시에 여러 계정을 갖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의 변건 배우가 가면을 순간순간 바꾸어 쓰듯이 현대 소비자들은 매 순간 매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면을 학술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의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가면을 그때그때 바꿔 쓰고 있기 때문에 멀티, 복수의 가면 멀티 페르소나라고 부르고자 한 겁니다. 결국 다원화된 정체성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왔지만 현대에 들어서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가면 문제, 정체성의 문제가 지금 사회의 앞으로 문제로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마지막 내용에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현대인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친숙하게 이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스타라고 하죠. 방탄소년단 신작 앨범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숙명적 질문을 던지며 정체성, 그러면서 제목이 페르소나입니다. 전 세계에 방탄소년단이 이 페르소나라는 것을 화두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2019년 앨범의 인트로 페르소나에는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을 찾지 못할 그 질문, 웃고 있는 나, 가끔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분 매순간 살아 숨쉬는 페르소나. 계속해서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와 나는 누구인가 문제됨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답을 한 목사님의 모임병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임병에 써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그 모임병의 주인공은 1963년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의 모임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에이든 토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누군가의 답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답이 다니엘의 새 친구였습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의 새 친구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낙선 예식에 참여하여 금신상에 절하도록 하는 데서 다니엘 3장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이 낙선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갈대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다니엘의 새 친구를 다시 불러 금신상에 절하도록 요청했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는 거절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4절하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 피리와 수금과 사면과 양금과 상아유빈과 악기소를 들 때 내가 그 삶을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또 안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을 타는 불문을 던져 놓으시니 너희를 내 손에 내 거쳐낼 신이 누구인가 하니. 구체적으로 행사가 진행됐을 때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새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새 친구는 주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것과 다르게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2019년을 반성하고 2020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3장 앞부분 읽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2장 이 4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려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재신이로다. 내가 능히 임미하는 것을 대타였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의 모든 자의 어른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아벳느고가 세워 지방의 내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 시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9빗이요 너비는 6굽이시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교만했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은 다른데 가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감사하는 표시로 금신상을 만들었고 공적을 기르기 위해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 종교적인 신상 의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불순종은 죽음이며 다른 신의 구원도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너희는 준비했다가 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는 누구이냐 하니. 예, 저는 마지막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신의 권위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최고라고 자만했습니다. 다보네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심에 도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모습은 없고 깎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기 위함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타협할 곳을 느부갓네살 왕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비슷한 환경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친구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회사의 압박 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압박처럼 우리도 이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속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당히 살라고 합니다. 자신을 감추라고 합니다. 다양한 가면을 쓰라고 합니다. 본인 자신의 모습은 없다고 합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혹으로는 돈과 권력과 쾌락, 인기, 명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다양한 모습 속에 감춰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운운하고 고상한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내세워 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이고 세상을 따라가면 쉽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의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예, 저희도 이렇게 가져야 되죠.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단호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무응답 처리한 것입니다. 고민을 오래 한다면 유혹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19년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속에 과연 하나님은 있었습니까? 사회의 많은 상황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권위만 얻기 위한 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타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의 명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경건은 진실한 모습은 진실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왕의 말에 세상의 말에 권력자의 말에 반대한다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하느님의 사람이고 자녀고 백성이고 종인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말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단순한 매 주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의 스위치를 강하게 누르는 것입니다. 새벽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새벽 예배의 자리가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협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신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는 건져내시니라. 그렇지 아니하실 자로 아니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장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어서. 아멘. 예, 18절은 꼭 표시해놓고 항상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은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리에게나 두려움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자리는, 풀무불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고 고난의 자리고 핍박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떠나지 않는 것을 결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이 나는 죽음의 자리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입니다. 18절 아까 제가 표시했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의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장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더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는 고백입니다. 나를 살리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까? 내 이익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굴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에도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더라도,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외에도, 다니엘의 모습에도 그랬고 다윗의 모습에도 그랬고 요셉의 모습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에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서 다른 소녀들과 비교해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역임을 받은 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에 상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이나 곤고 이런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계속 오류를 범하는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보호. 그러나 앞으로 알게 됐지만 우리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참아야 되며 많은 비난성과 고난과 협박 속에서도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분간 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비방을 견뎌내며 느부갓네살의 왕처럼 그런 비방을 견뎌내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준이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틀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사회에 많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6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로우라 하매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야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형들과 지사와 행정원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단면서도 없었더라. 아멘. 결국 극렬히 타는 불물 속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통치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확고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진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유치하지만 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이름 누르라는 거죠. 영영의 누구누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한번 하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상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 다 넣으셔서 힘들고 어렵구나 거울을 보셨을 때 한 번씩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대단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19년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확고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새 친구를 닮아야 되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무 아까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